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부 독서 기록에 넣으면 아주 좋을 만한 도서를 하나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책이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부터 물고기가 존재하는데 왜안 존재한다, 왜?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독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 둘째, 이 책의 주요 부분 발췌 낭독. 셋째, 이 책이 왜 학생부 독서 기록에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 넷째, 학교에 책과 관련된 서평지 또는 독후 활동 과제를 작성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지 꿀팁 방출. 이렇게 알차게 내용 구성해 보았으니까요. 새특이나 진로의 독서 기록에 들어갈 만한 혹은 학교에서 독후 활동 대회 등을 할때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학생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 그럼 간단하게 이 책의 스포일러 없는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반전이 굉장히 큰 책이라서 스포일러를 최대한 안 보고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포일러를 넣지 않는 선에서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이자 이야기에서 나가 되는 룰루 밀러는 미국의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오랜 기간의 연애를 알콩달콩 행복하게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녀의 실수로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수란 룰루가 해변에서 만난 어떤 금발머리 소녀에게 끌려서 키스해버린 일을 말하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 알수 있듯이 룰루는 양성애자랍니다. 그후 그녀는 남자친구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버린 자신의 행동을 엄청나게 자책하고 후회하며 수도 없이 남자친구를 다시 붙잡으려고 수없이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별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남자친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낙담한 그녀는 심한 우울감을 느끼며 권총자살의 유혹마저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룰루는 기사 취재차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추적해 보게 되는데, 조던을 조사하면서 룰루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의미, 즉 무정한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던은 엄청난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두 번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시작했고 실패 이전보다 더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던은 물고기의 종류를 분류하는 분류학자였는데 두 번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그동안의 작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첫 번째는 벼락으로 생긴 화재로 인해 물고기 표본 유리 단자들과 그동안 분류 작업해 놓은 문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타버려 다 소실되고 말았던 일이고요. 두 번째는 리히터 7.9 규모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인해 실험실이 다 망가지면서 그동안 분류해 놓은 물고기 표본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망가져버린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조던은 자신이 수십 년을 바쳐서 이룩해 놓은 업적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절망을 맞이했죠. 그것도 두 번씩이나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좌절 속에 아마 낙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조던은 두 번이나 다시 일어서서 물고기 분류 작업을 다시 시작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학문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조던을 보면서 룰루는 데이비드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서 그의 삶을 자세하게 조사하게 되죠. 그리고 조던이 언제나 그런 무한 긍정적이고 도전적 열정적인 사람이 된 이면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비밀이라서 여러분에게 스포일러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는 내내 과연 주인공이 찾아내게 될 삶의 의미, 우리는 왜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해서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주인공과 같은 한 마음이 돼서 책을 읽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이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넓은 우주에서 똑같이 별것 아닌 사소한 존재이지만 너와 나의 소중한 관계 속에서는 둘도 없이 멋지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말이죠. 이 책은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매 구절마다 형광펜을 치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말들의 향연이어서 정말 눈과 머리가 즐거웠어요. 그럼 책의 주요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좋은 말들의 향연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 책의 주요 부분 발췌해서 함께 읽기.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리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는 좋은 구절들을 발췌해서 들려드릴게요. 8살쯤 됐을 때 조던은 천문도가 있는 지도책을 손에 넣었고 그 페이지에서 본 것과 머리 위에 보이는 하늘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밤이면 밤마다 그는 집에서 빠져나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익히려 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밤하늘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는데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1859년 어린 데이비드가 콧잔 등에 주름을 잡아가며 별들을 올려다보기 시작한 바로 그 해에 신성모독적인 텍스트 하나가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인쇄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종의 기원이 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해 자연계의 균형은 막 무너질 것이었다. 자연을 더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다윈이 관찰한 대로 종들 사이의 영역은 불확실한 회색지대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었다. 데이비드 역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도 회색지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이에게 꼬리를 붙들려 카펠비로 끌려가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진화론자들의 진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나는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 진화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할 길을 찾은 데이비드가 참 용감하다고 아주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작은 것들은 아름답지는 않아도 단 한 종류의 큰 꽃 백송이보다 내게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적 관심과 구별되는 과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는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데이비드의 일기장은 색채들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들꽃, 고사리, 아이비, 나뭇딸기 등 이 세계에서 뜯어올 수 있는 자연의 모든 파편을 꼼꼼하게 스케치하려 했던 것 같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수집이 주는 달콤한 위안에 관해 연구해왔다.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수집에 의지해 고통을 달랜다. 사람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에는 강박적인 수집이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수집의 유일한 위험은 여느 강박과 마찬가지로 수집 습관이 신나는 일에서 파멸적인 일로 바뀌는 어떤 지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한 부유한 부부가 데이비드를 몸소 찾아와 자신들이 세운 작은 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제안을 하는 릴런드 스탠퍼드는 악덕 자본가로 널리 알려진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다. 또 그의 아내 제인은 정규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으며 죽은 아들과 만나려고 영매들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다. 데이비드는 스탠퍼드 부부의 제안에 응해 스탠퍼드 대학의 학장이 된다면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도 자신보다 열등해 보이는 일개의 하찮은 사람의 변덕에 우러나는 논팡이나 놀이개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 봉급에 그 날씨에서 일할 수 있다면 데이비드는 과학적 세계관이 골치 아픈 점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그 세계관이 보여주는 것은 허망함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우리가 붙인 불은 숯을 남기고 죽습니다. 우리가 지은 성들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사막에 모래만 남깁니다.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든 생명의 과정을 묘사하려면 기운 빠지게 하는 은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데이비드는 청교도답게 손을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권한다. 활동적인 야외 생활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건강과 함께 영혼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는 우리 몸이 일으키는 전기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임상 심리학자들이 볼 때 더 건강한 환자들, 인생을 더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 좌절을 겪은 뒤에도 재빨리 회복하는 사람들, 직업과 친구, 연인을 얻고 인생이라는 회전목마에서 황금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장밋빛 자기기만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보다 더 매력적이고 남들을 더 잘 도우며 더 지적이고 우연한 사건들을 가능한 정도보다 훨씬 더 잘 통제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이 꾸준히 확인됐다. 그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볼 때도 자기가 실패한 것보다 성공한 것들을 훨씬 더 쉽게 기억해냈다. 미래를 내다볼 때는 친구들이나 그부들보다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잡았다. 반면 정확한 인식이라는 미덕을 지닌 사람들은 어떨까? 짐작했겠지만 그들은 병적인 수준의 우울증에 걸렸다. 그들은 살아가는 일을 힘들어했고 좌절을 겪은 뒤에는 회복이 더 어려웠으며 일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종종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기만이라는 용어는 긍정적 착각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바뀌었다. 약간의 자기기만은 강한 정신력에 더 유익하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심리학 논문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왜곡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연구하고 검토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냉담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은 보장되지 않고 수십만 명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며 자연 앞에서 무방비 상태이고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이 결국 파괴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작은 거짓말 하나가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낼 수도 있고 인생의 시련 속에서 계속 밀고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으며 그 시련 속에서 가끔 우리는 우연한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 고등학교 수학교사 더크 워스는 왜 어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몇 년 뒤 더크워스는 그 비밀의 요소라 여겨지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고 그 특징에 그릿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릿. 긍정적 피드백이 없는데도 매우 장기적인 목표에 로봇처럼 뛰어들게 해주는 것. 그릿. 머리로 벽을 반복적으로 들이받을 수 있는 능력. 더크워스는 최고 경영자, 뮤지션, 운동선수, 셰프 등 거의 모든 직업에서 정상에 선 사람들에게서 그릿을 발견했다. 재능, 창의력, 친절함, IQ는 다 잊어라. 순수한 그릿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바로 그것인 것 같았다. 그렇다면 어떤 인지적 결함이 그릿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까? 바로 긍정적 착각이다. 좌절을 겪은 뒤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능력, 더크워스의 표현을 빌리면 실패와 역경, 정체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노력과 흥미를 유지하는 것 말이다. 나는 이미 지나간 불운에 대해서는 절대 근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데이비드는 말한다. 데이비드 스타조던은 여러 실패를 아무렇지 않게 칭찬의 꽃다발로 바꿔놓는 재주를 선보인다. 그가 식물학 분야에서 어떤 상의 수상 후보로 올랐다가 탈락했던 이유는 자신의 사고가 표준화된 시험이 포착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었고 곤충학 분야에서 상을 못 받은 것은 자기가 너무 윤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데이비드가 잠재적으로 자기 인격에 가해질 공격을 능수능란하게 막아내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랍다.
마치 고개사의 동작 같다. 데이비드 스타즈도는 지속적으로 오만을 복용하는 것이야말로 실패할 운명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보여주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긍정적 착각은 견제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 그 착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공격할 수 있는 사악한 힘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만물에 붙인 이름들은 잘못된 것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예는 인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유를 누릴 가치도 없는 존재였던가? 마녀는 화형을 당하는 게 마땅한 존재들이었나? 박쥐는 날개가 달린 설치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낙타와 훨씬 더 가깝고 고래는 실제로 유제류, 발굽이 있는 동물로 사슴이 속한 과이다. 분기학자들은 직관이 가려버린 사실들 가운데 가장 어안이 벙벙한 예들을 제시했다. 새들이 공룡이라는 사실. 버섯은 식물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동물과 훨씬 가깝다는 사실. 어류는 또 어떠한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산 꼭대기에 사는 모든 동물을 진화적으로 동일한 산어류라는 집단에 속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상상해보자. 산에 사는 어류, 그러니까 산어류에는 산염소와 산두꺼비, 산독수리, 그리고 건강하고 수염을 기르고 위스키를 즐기는 산사람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 모든 생물이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우연히도 그 고도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비슷한 외피를 갖도록 진화해왔다고 가정해보자. 그 외피가 비늘이 아니라 격자무늬라고 해보자. 모두가 격자무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식지 산 꼭대기와 피부 유형 격자무늬가 같다 보니 이들은 동일한 종류의 생물처럼 보인다. 모두 산어류인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모두 한 종류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어류에 대해 해온 일이 바로 이와 똑같다. 수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어류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몰아넣은 것이다. 물고기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색을 보며 특정한 기억 과제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실력을 보이고 도구를 사용하며 바흐의 음악과 블루스를 구별할 줄 안다고 한다. 게다가 어떤 종들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한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생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인지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한다. 그래서 그 어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멸적인 단어다. 우리가 어류의 복잡성을 감추기 위해, 계속 속 편히 살기 위해, 우리가 실제보다 그들과 훨씬 더 멀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에모리 대학의 유명한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은 이것이 인간이 항상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상상 속 사다리에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어떤 인지과제에서 동물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예를 들어 특정한 새 종들은 수천 개의 씨앗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을 지능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치부한다.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 동물들의 중요성을 박탈하는 방식이자 우리 인간이 정상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 단어들을 발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커튼들 너머, 우리가 자연 위에 그려놓은 선들 너머를 간절히 보고 싶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경계가 없고 더 풍요로운, 아무런 기준선도 그어지지 않은 그곳을. 다른 세계는 있지만 그것은 이 세계 안에 있다. 만물의 존재에 의심을 품으라는 말은 겸손을 유지하라는 것, 우리가 믿는 것들, 우리가 삶 속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늘 신중해야 한다는 걸 되새겨보라는 뜻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의심을 품어야만 한다. 나의 아버지는 혼돈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배자라고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내게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통보했다. 의미는 없어.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상상해낸 것일 뿐이니까.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 나는 아버지에게 통쾌하게 반박해줄 말이 있었으면 싶었다. 현란하게 아버지가 틀렸다고 말해줄 방법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우리는 사실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줄 방법. 그러나 주먹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자마자 내 뇌가 주먹을 다시 잡아당겼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우주의 냉엄한 진실이다. 우리는 작은 티끌들, 깜빡거리듯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우주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들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이 진실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믿음 때문에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력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럴 순 없다. 명민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호흡, 모든 걸음마다 우리의 사소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고 거짓을 말하고 기만과 광기로 그보다 더 나쁜 것으로 자신을 이끌고 가는 일이다. 나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심정이었다. 복수를 하겠다고 나무로 기어 올라갔지만 높이 뜬 독수리라는 진실에 얻어맞아 나가떨어진 파란 꼬리의 스컹크가 된 것이다. 어떻게 계속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평생에 걸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왔던 질문이다. 그것은 내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인생에 관해 조사하며 여러 해를 보낸 이유였으며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다. 내게 질문을 받은 애나는 답을 알지 못해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때 애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애나의 친구 메리가 불쑥 말했다. 나 때문이지. 천천히 그것이 초점 속으로 들어왔다. 서로서로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주는 이 사람들의 작은 그물망이, 이 모든 작은 주고받음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그물망이 받쳐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그들에게 그것은 모든 것일 수 있고 그들을 지구라는 이 행성에 단단히 붙잡아두는 힘 자체일 수도 있다. 한 종을 강력하게 만들고 그 종이 미래까지 지속하게 해주며 혼돈이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기온 급변, 경쟁자, 약탈자, 해충의 침략 등 가장 강력한 형태의 타격을 가해올 때도 그 종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다윈은 무엇을 꼽았을까? 바로 변이다. 행동과 신체의 특징에 변화를 일으키는 유전자에 생긴 변이 말이다. 동질성은 사형선고와 같다. 한 종에서 돌연변이와 같은 특이한 존재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그 종이 자연의 힘에 취약하게 노출되도록 만들어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민들레 법칙. 어떤 사람에게 민들레는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식물이 훨씬 다양한 것일 수 있다. 약초 채집가에게 민들레는 약재이고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며 눈을 건강하게 하는 해법이다. 화가에게 민들레는 염료이며 히피에게는 화관, 아이에게는 소원을 빌게 해주는 존재다. 나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벌에게는 짝짓기를 하는 침대이고 개미에게는 광활한 후각의 아틀라스에서 한 지점이 된다. 그리고 인간들, 우리도 분명 그럴 것이다. 별이나 무한의 관점, 완벽함에 대한 우생학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금세 사라질 점 위에 점 위에 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히 많은 관점 중 단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그 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의미일 수 있다. 어머니를 대신해주는 존재, 웃음의 원천, 한 사람이 가장 어두운 세월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근원. 이제야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할 반박의 말을 찾아냈다.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는 중요하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지구에게, 이 사회에게, 서로에게 중요하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오래 검토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한 곳으로 밝혀질 것이다. 잡초 안에 약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얕잡아봤던 사람 속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죽음의 이면인 삶, 부패의 이면인 성장, 그 좋은 것들, 그 선물들, 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황량함을 노려보게 해주고 그것을 더 명료히 보게 해준 요령을 절대 놓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이다. 산사태처럼 닥쳐오는 혼돈 속에서 모든 대상을 호기심과 의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긍정적 환상을 갖는 것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나는 서서히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터널 시야 바깥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게 됐다. 우리가 쓰는 척도들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특히 도덕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척도들을 의심해봐야 한다. 모든 자, 룰러의 뒤에는 지배자 룰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의 범주란 잘 봐주면 하나의 대용물이고 최악일 때는 족쇄임을 기억해야 한다. 3. 이 책이 학생부 기록에 활용되기 좋은 이유.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특히 학생부 기록에 넣을 만한 책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책의 주제의식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인 타인의 삶과 다양성을 존중하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존중, 배려, 연대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시하는 덕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면에서 풀어서 기록을 남긴다면 행동 발달의 인성 측면에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이 책은 인문학과 과학이 융합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범교과적이고 융합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독서 기록을 남긴다면 이 역시 자신이 인문학과 과학을 종합하여 사고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임을 어필할 수 있겠네요. 셋째, 이 책은 다양한 과목과 연관지어 독후활동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유연한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진로와 연관지어서 진로 관련 독후활동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과목 세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은 픽션 같으면서 논픽션인 독특한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이야기 구조가 가지는 문학적 개성과 효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 국어과 세특에 관련 기록을 남기기도 좋고요. 또 이야기의 효과 측면에서 접근해서 독후활동을 풀어나간다면 마케팅, 언론정보, 국문학, 컨텐츠학과 등 다양한 학과를 관련 진로로 엮어서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은 분류학과 진화론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학문을 큰 줄기로 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 책의 중심인물인 데이비드 스타조던이라는 사람 역시 유명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과학적 탐구 정신과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과학 세특 또는 과학 관련 전공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독후활동 기록을 남기기에 좋겠네요.
또 이 책이 실제 인물의 인생을 조사하여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에 가장 가까운지를 탐구하여 결국 한 인물의 생애를 입체적이면서도 가장 실체에 가깝게 고증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취재하고 조사하여 탐구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과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역사 과목과 관련지어서 독서 활동을 쓸 수도 있고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기자의 취재 정신과 태도와 관련하여 내용을 쓰기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부 기록에 들어갈 만한 여지가 많은 책이고요. 또 학교의 각종 독후 활동 대회 및 과제 제출용으로 내기에 아주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4. 서평지 또는 독후 활동 과제 작성 꿀팁. 선생님들이 우수한 독후 활동 작품을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학생만의 얼마나 의미 있는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독후 활동 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 혹은 국어 수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양질의 독서 감상문을 쓰고 싶다면 객관적인 책의 줄거리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진솔하면서도 충분한 생각의 과정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충분한 사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삶과 연관지어서 독후 활동 내용을 쓰세요. 여러분의 삶과 관련지어서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을 짧게 쓰고 그 경험이 이 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책을 통해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과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쓰면 정말 좋은 독후 활동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책의 경우 주인공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관 짓는다면 나는 언제 가장 살면서 절망스러운 느낌을 가졌었는지, 그때 내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했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삶의 가치에 대해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둘째, 책에서 토론할 만한 쟁점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쓰세요. 책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고민할 만한 지점을 찾아내는 능력도 독후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 책 같은 경우 데이비드 스타조던이 과학자로서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데이비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분들은 독후 활동할 때 특히 이것을 유의해 주세요. 바로 자신의 진로와 최대한 연관지어 독후 활동을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 책은 다양한 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많은 책이니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학생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성인분들도 읽기에 참 재밌고 유익한 책이랍니다. 학생부 기록으로 남길 만한 좋은 책을 찾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꼭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독서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